자, 선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1레인 개남중학교 임경민. 2레인입니다. 부천 부곡중학교 구효빈. 3레인에서 준비합니다. 자, 함성과 함께 단원중학교 이윤호. 4레인입니다. 밀양중학교 김우경. 5레인에서 뜁니다. 광주체육중학교 황원우. 6레인입니다. 단원중학교 주민우. 7레인입니다. 진주대곡중학교 안대성. 마지막 8레인 전남체육중학교 김일랑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승선을 향해 나란히 섰습니다. 손의 위치도 라인의 선이 닿으면 안 됩니다. 네. 손이. 출발했습니다. 100m 남자 중등부 결승전. 자, 3레인의 이윤호가 치고 나옵니다. 네, 이윤호 선수 빨라요. 이윤호 밀고 나옵니다. 이윤호 바람을 가르면서 이윤호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단원중학교 이윤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단원중학교 주민우 그리고 광주체육중학교 황원우 선수 순서로 보였는데요. 자, 단원중학교 이윤호 선수는 올해 시즌에 처음 메달을 획득하는데요. 그 처음 메달이 금메달입니다. 네. 단원중학교가 1, 2위를 차지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민우 선수도 첫 메달이 은메달이고요. 네. 어제 200m 금메달을 땄던 황원우 선수는 100m에서는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안대성 선수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중학교에 올라와서 1학년, 3학년 선배들과 경기를 해서 1학년이 4위를 차지했다는 그 귀여움을 기쁨을 통합니다. 7레인의 안대성 선수까지. 자, 시작부터 빠르게 치고 나갔던 3레인의 이윤호 선수였죠. 자, 200m하고 100m하고 또 이렇게 다르네요. 네. 황원우 선수가 어제 200m는 월등하게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자, 100m에서는 또 이렇게 스피드가 더 중요한, 근지구력보다는 스피드가 더 중요한 그런 경기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네, 우승 확정 이후에 두 주먹을 불끈 쥐어봤던 단원중학교 이윤호 올 시즌 첫 메달 기분 좋게 목포에서 차지합니다.